엄마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금요일날까지 하고 지금 쉰지 3일 됐어요. 너무 일 땡겨? 에이. 내장사를 하면 기가 막힐 텐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럴 저기가 없어서 싹 왜 그러냐면, 엄마는 3, 4년부터 싹쓸이 했거든, 사실은. 어? 금전은 금전은 아주 싹쓸이 했어. 너무너무 힘들어. 소방복이 없어. 그지? 응. 근데 이혼했어? 이혼하고 이제 이혼, 응. 내가 봤을 때는 엄마 혼자야.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나이가 저보다 좀 어려요. 그래서 부모님이랑은 다 아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건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자 해갖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몇년 전에 싹쓸이 할때 그때 많이 도와줬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쵸. 없는데 저 도와주다가 쓰러지고 뇌경색 걸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쪽이나 저나 별로 이렇게 큰 집안 복이 없으니까 그냥 의지하고 살자 그러고 그냥 식구처럼 지금은 그 의자하고 살지? 그렇게만. 엄마는 쉽게 얘기면 형제복 없고 부모복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 어? 9월 30이야. 어? 엄마는 쉽게 얘기면 그때 싹쓸이 하실 때, 진짜, 엄마가 손재주를 갔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해야 돼. 어?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싹쓸이를 해서 지금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얼추로 따지면 엄마가 좀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성수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없어. 사방으로 좀 막혀 있어. 머리가 너무 여기가 찌근찌근 아파. 그래도 지금은 좀 살만해졌어요. 지금 그냥, 많이 나진 거지. 그전에는 여기가 찌근찌근 아파. 죽을 그때는 만큼 거의 힘들고, 죽으려고 했었고, 죽으려고 했었어, 아닌 말로. 가슴이 요금 너무 며져. 맞아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용됐다, 그래도. 죽으려고 할때그 사람 만난 게 천만다행이야. 에휴, 근데 왜 이동수가 보이지? 아, 직장은 그거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가 다 이제 말아먹고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이쪽 일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해왔거든요. 건설 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빚도 많이 갚아냈죠. 하면서 대단한 하다가 거지. 그거 하면서 하다가 금요일 날 현장에 이제 일이 끝나서 지금 집에 3일 있는데 또 이제 이쪽 일들은 일만 열심히 하면 여러 군데서 이제 또 콜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 때까지 또올것 같아서 올 때까지 잠시 쉬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이 주말에는 설거지 알바까지 가면서까지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동수가 있나 보다. 어차피 그만뒀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은지. 나와. 괜찮아, 나와. 지금 저한테 콜 하시는 분이 저랑 한살 먹은 개띠예요. 김씨인데 남자 우리 현장 팀장님이었는데 지금 인천에서 이제 일이 끝난다고 아까 연락 오셨더라고. 그래서 야 며칠 있다가 조만간에 연락을 적어봐야 자리 나올 것 같은데 지방도 괜찮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건설 쪽이라 숙소 생활이거든요. 집에는 이제 거기 여기 병천에 냅두고 숙소 일을 해요. 이 사람도 현장 일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잘 좋은 자리 나오겠나 좋은 자리 싶어서. 나오네. 이 사람이 인맥은 많아. 맞아요. 인맥은 많고, 이 사람은 재주는 좋아. 말 장난 아니야. 이일 물어오는 거는 잘 물어오네. 그럼 뭐 이번에 좋은 자리 있다. 그때까지 알바하면서 좋은 있어야 자리 되는데.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괜찮아. 엄마, 요번에 뭐,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생일 지나고 나면 넌 대빵 좋아.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매일 희망이 없이 새벽에 나갔다가 진짜 15시간씩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전에는 하면은 나가기 바쁘죠. 당연히 빚이 그치. 많아지니까.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나가도 마음이 편하고 많이 갚아내고 하니까 요새는 돈 없어도 행복하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괜찮아. 괜찮으니까 희망을 갖고 사세요.
요번에 내가 이제 유튜브 나가면 이 금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좀 해갖고 댕기세요. 그러면 아. 엄마 더 금전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지금 걱정되는 게 선생님, 그 같이 사는 사람이 경친생이에요. 몇 살? 44살? 44살? 예, 네, 경친생인데, 아이고, 원숭인데, 삼재잖아. 그러니까 삼재니까 몸으로 삼재, 쳤지. 네, 몸으로 이미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일단 몸 이제 운동하고 많이 좋아지긴 생일은요? 했는데, 12월 22, 22일. 성이 뭐죠? 저거, 성. 전씨. 잠재, 작년부터 이분이 삼재를 풀어줬어야지. 근데 아예 바닥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 아예 집안 자체가 모르는 집안이었고, 풀어도 제가 풀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라 알면서도 못한 게 많죠. 이 젊은 나이에 뇌종식으로 쓰러진다는 게 말이 돼? 여름 대볕에 저돈 만들어주느라고 아이고, 고생하다가 쓰러졌지만, 그래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남자복이 없던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구랑, 악삼재였거든, 예. 작년에.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악삼재라 그래서 쓰러진 거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질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12월생이잖아. 네. 12월생이면 강하거든. 근데 이분이 악삼재였거든, 작년에. 잔나비띠가. 그래도 올해, 그래도 그만한 올해 살아난 거야. 내년에도 또 힘들거든요. 내년에는 진짜 쓰러지면 또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정월달에 필히 풀어주세요. 그 삼재 얼마 안 해. 그러니까 내년에 정월달에 그런 필히. 거는 얼마 정도 하는 한 거예요, 사람당 선생님? 50만 원. 50, 그거라도 사람들 벌써 많으면 얘기해주세요. 30만 원, 50만 원 이래요. 내년엔 필히 풀어주셔. 정월달이면 언제, 양력으로는 언제쯤 1월 하는 저기 거예요? 구정 세고 동지 아. 세고 악삼재들은 동지 세고 바로 동지 세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무사히 넘어가죠. 네. 그거 해줘야지 도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그래서 같이 그냥 남자랑 산다 이런 개념보다 불쌍한 사람끼리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저 어차피 남자복 없는 거 알고 또 이렇게 산다 생각하니까 또픽 쓰러져 버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엄마는 이 잔나비띠가 엄마를 많이 도와줘요. 대세들을. 은인이야, 은인.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이 엄마 은인이야. 많이 도와줄 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도 어째, 형제복도 보살님의 지혜, 언니의 지혜 많이 의지를 한다. 왜 네, 저만 의지하고 엄마가 어머니가 반 미쳤어요. 좀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신기가 강해서 강해서. 이 완전히 사람 전시 집안에 신줄이 무지하게 세요. 세기 때문에 이 줄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신줄, 근데 그래서 삼재에다가 신줄이 센 데다 이 사람이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바람을 제어, 딱 제어 눌러줘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세게 들어오면 이 사람 신을 받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12월 22일생이잖아요. 받아야 돼, 신을. 차라리. 아이고. 근데 신을 받으려면 돈 있어? 돈이 없지. 돈이 만만, 그리고 남자들은 그거 아예 본인이 진짜 무슨 이런 데 인연이 있지 않으라는 믿 절대 안 안 하잖아요. 믿죠. 저만 미친년태니까 그건 그렇고. 선생님, 이 사람 사실은 지금 다니는데 현장 소장으로 있는데 다 싫다고 실속이 없거든요. 힘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찬바람 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는데 지금 막 그만두려고 마음이 아예 떠 있는데 이동수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옮기는 게 낫나요? 이 자리가 낫나요? 어차피 이 사람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네. 마음에 떠서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언니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동수 있어요, 어차피. 이동수 있어서 이동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언제 몇월 달이 좀 좋을까요? 이분이 움직이는 거는 가을이나 움직일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하라는 거죠. 예. 하려면 지금은 그냥 앉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 안 들으면서도 엄마 은근히 엄마 말을 안 들으면서도 엄마 들어. 걱정하지 마셔. 이게 연결이 돼야 돼. 돈이 연결이 여기서 회사를 여기서 그만두면 또 다른 데를 이렇게 잡으려면 딱 멈춰요. 네. 금전이. 근데
여기서 그만두기 전에 여기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어, 본인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동하시겠어, 이번. 그쵸? 고집이 예. 강해서 한 달만 하더라고,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는 성격이야. 잘해주세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엄마가 그래도 잘해줘야 돼. 네. 이 사람은 엄마처럼, 누나처럼, 연인처럼 다 마음을 먹고 있어. 내 저기를 모든 걸다 쏟고 있어. 그러니까 잘해주셔. 그러니까 작년에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저한테 악담을 하시더라고. 이년아, 너내 새끼 버리고 가면 너는 아주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막 악담을 하시는데, 어우, 자다가도 막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막말을 막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근데 어우. 너무 심하셔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힘들까 봐 어머니 몰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수시로 쳐다오고 갑자기 술 드시고 막 이래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가물이니까. 예. 그 저희 집은 혹시 내년에 괜찮겠어요? 이사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가 난지 내년에 난지. 근데 올해는 솔직히 제가 계획적으로 살다 보니까 전혀 움직일 마음은 없는데, 자꾸 가끔가다 이사 갈까 내년에 갈까 막 이러더라고. 누구 앞으로? 아, 이 엄마 사람 앞으로? 앞으로죠. 이분 앞으로? 예. 가시려면 오래 가셔야 돼. 내년에는 안 좋아요. 아, 내년 나가는 삼재 별로 안 좋아. 오래 가시려면 오래 가셔야 돼. 저는 올해 이분 해체는 모든 문서는 있어요. 문서 운도 있고, 이동수도 있고, 모든 건 좋아요. 오래 가시려면 오래 가셔야 돼. 문서 이동은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고생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일달 지나면 앞으로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좋은 일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근데 이번에 잘해주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서로 이쁘게 되면, 잘 돼서 잘 사셔.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여기 딴데 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었어.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도 장난이 내 아닐 빌든 분이 거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쳐다도 안 보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너무, 작년까지는 숨도 못쉴 정도로 힘들었고, 하나씩 이제 풀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빌어주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저분이 연락이나 와야 이렇게 오지, 또 찾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저희는 새벽 4시에 나가서 그쵸.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여보, 동지 세고 12월 달 네. 동지 세고 이제 동지 때는 아시잖아. 동지 세는 거는 12월. 예, 네. 12월 달 이번에도 동지가 12월 22일인가 될 거예요. 동지 세고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생계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되면 아마 널 적을 할 거예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네, 아, 올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좀 싸게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데 와갖고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것 같아, 맨날. 아니야,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빛을 보셔. 앞으로는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소름 끼쳐, 막. 너무 좋아서. 네, 고맙습니다. 저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명함 하나 갖고 예, 여기 갈게요. 명함이 있어요. 아, 네.